아, 나 진짜 춤 못 추. 아이, 괜찮습니다. 가신다, 가신다. 대표하는 최고의 타자 네. 이영준 선수로 가보겠습니다. 스트레만 나가면 축구 상대방한테 맞고 부딪히고 자꾸 저를 맞추니까 네. 네. 저는 피구 선수가 아니다. 그 WBC 때 빈볼 샀고 와, 네. 정말 타석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일 일본전에선 홈플레이트에 바짝 붙어있다 우스미의 유협구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다른 나라 팀 선수들하고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네. 꼭 일본하고만 하면 세 경기를 했는데 세 경기에 한 번씩 꼭 일본. 그런 일이 저만 일어나더라고요. 공을 맞는 일이. 그 투수가 일본의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네. 에이스예요. 우쯔미 선수라고 왼손 투수인데 네. 제구력이 워낙 좋은 선수였는데 그러니까요. 전 경기에서 제가 조금 시합을 하다가 심리전으로 좀 건들긴 건드렸어요. 주자 나가서 자꾸 뛰는 척도 하고 어. 좀 아, 건드렸죠. 그거는 근데 심리전인데. 그렇죠. 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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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일단 제가 투수예요. 제가 투수. 예.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제가 주자에 나가면 네, 네. 자꾸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네. 투수가 옆으로 보면 제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죠. 네. 그러면 자꾸 저는 가려고 이렇게 제스처가 가려고 이렇게 제스처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진짜 신경이 쓰이는데 네, 자, 진짜 보여 보여, 보여. 계속 여기가 간지러워요. 자, 자, 신동엽 아니 근데 딱 본인이 맞으면 솔직히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고의로 그랬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나가기 전에 아마 맞을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왠지 느낌이 확실히 고의적이었다고 저는 거의 100% 좀 확신을 하고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야구하면서 좀 같은 스포츠맨으로서는 네, 상당히 좀 불쾌했죠. 아니 죄책감 들게 막 더 발작을 하고 막 평생 야구를 당했다고. 그리고 나서 그날 일본 팬들이 쓴 댓글을 번역을 해서 네. 이제 리플을 달아놨는데 뭐 한국의 뭐 쥐새끼 뭐 드디어 넘어졌다 경쾌하다 막 이런 글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더 조금 오기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또 홈피에 본인 직접 글을 또 올리셨잖아요. 아, 그래요? 3일 후에 다시 이제 일본하고 붙게 된 거예요. 네. 또 만나게 됐구나. 네, 그래서 제가 제 홈피에 하늘이 주신 기회인 것 같다. 꼭 이기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 라고 메인 글에 써놨거든요. 근데, 근데 그때도 도로 했어요, 그러면? 네, 도로를 제가 했는데 슬라이딩을 딱 하고 나서 봤더니 제 헬멧이 맞아요. 깨졌어요. 네. 아, 네. And we are happy to say that Young-Kyu Lee will stay in the ball game. And his helmet indeed did shatter. 그 헬멧이 깨진 게 너무 야구 해설자 전문가 해설자도 그 장면이 너무 신기해서 미국 중계하면서 그거를 다 설명을 천천히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해서 네. 근데 그렇게 헬멧이 깨지고 쓰러졌는데도 베이스를 끝까지 잡고 있었어요. 아웃이 될까봐 네. 슬라이딩을 저는 하고 그 심판이 아웃 세이브라는 판정이 제 귀에는 안 들렸어요. 네. 근데 야구 룰상 제가 세이브 돼도 그 콜을 확실히 안 듣고 제가 손을 뗐을 경우에 태그를 그 선수가 다시 저를 태그하면 저는 아웃이 되는 상황이 그렇죠,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쓰러져 있으면서 여기
팅팅 부으면서 잡고 있었는데 야구 팬들한테는 많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